저는 성보컬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곽수연이라고 합니다. Hi everyone. 제 텐션이 남다르시네요. 오늘 저를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와, 대문짝이라고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저 MBTI는 2222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입시 준비할 때 노래만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창이랑 이론 시험도 같이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네. 많은 아이들이 그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직접 겪으신 세대고 그런 시험들을 요구한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막이 뜨고 있나요? 띠링 띠링. 정말로 실용학과 입시하는 데 있어서 시창이랑 이론 시험이 중요한가요?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건조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겠지만 시창을 좀 필수로 보는 학교에 시험을 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시창뿐만 아니라 화성학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화성학을 이제 통론 시험을 아예 따로 이론 시험을 봤었는데 서울예대가 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통론은 서울예대가 유일하죠. 다른 학교들도 면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시창뿐만 아니라 화성학적인 거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어느 어느 학교에서 요구하는지를 좀 일단은 서울예대 2단계 그리고 백성예대 네, 그 방에서 바로 시창을 보잖아요. 그리고 좀 간헐적으로 보는 학교들이 있긴 한데 또 이게 매년 조금씩 달라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어디 본다라고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화성학 방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화성학 방은 뭐예요? 방을 두 개를 들어가더라고요. 2단계 시험을 치면은 화성학 방, 그다음에 보컬 방 이렇게 뭐 장기자랑 방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방을 네 여자친구들은 이제 동덕여대 2단계 가면은 방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각자 좀 다른 스타일의 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럼 난이도는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난이도는요, 일단 백성예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뭐 박자,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이 정도 나오는 8분음표 나오면 좀 어렵게 나왔다. 아, 어렵다. 예,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멜로디도 이렇게 뭐 도약이 아주 크게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뭐 제가 서울예대 시험 볼 때는요. 조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임시표가 아니고. 너무 어렵게 나왔던데? 네, 라떼는 말이죠. 임시표도 아니고 무려 조표였다. 요즘에 이제 제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혹가다 여주대도 시창을 시키잖아요. 맞아요. 간헐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여주대 시창이 꽤 어렵다 하더라고요. 동덕여대도 시험을 초견 해라. 코드 초견 해라. 초견? 멜로디 초견. 시창. 보컬 전공 시험 맞죠? 네. 무슨 실제로 동덕여대 진짜 하다게 오네요. 네. 거기다가 뭐가 됐었냐면 코드 초견에다가 스캣을 해라. 그런 것까지. 시험을 보고. 역시 동덕여대는 여전하네요. 탈탈 털려서 애들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동덕여대 보시는 분들 빡세게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와 미리 준비 안 했으면은 당황해서 이거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덕여대 아주 빡셉니다. 여러분 동덕여대 준비하는 분들 필수예요. 작년부터 또 서울예대가요 엄청난 시창을 시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가사 시창 들어오셨습니까? 개명창이 아니라? 네, 개명창이 아니라 거기 이제 가사를 넣어서 아 맞아요 얘기 들었어요. 바로 부르게 하는. 교수님들은 좀 중요도를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시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시창 시험이나 이런 시험의 난이도를 좀 계속 올려나가시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이론은 그렇게 막 어렵게 나오진 않잖아요. 요즘. 보컬 수준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화성학이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화성학을 배우기 직전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론 시험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소연쌤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화성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며칠 몇 주 이렇게 밤새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이론 시험은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는 학교에서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이거를 쳐봐라.
한번 불러봐라. 코드톤의 구성음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역을 좀 넓혀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론 그렇게 시험.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네네. 거기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음악적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네, 즉흥적인 성악적인 질문에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제자님들이 조금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이론 빨리 떼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주하는 과정까지 좀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시창은 진짜 많이 듣고 부르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컬이다 보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무슨 생각을 해봤는데 기대되시죠? 몸으로 조금 저는 감각을 좀 익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도, 2도, 뭐 8도까지 음정 관계를 내가 소리 내어서 가창을 했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이는 감각들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음정 관계들을 많이 이제 둘러보면서 감을 조금 익히는 것들이 좀 빠르게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고 박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습을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시험을 앞두고 있고 한기원님이 수시 만들어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자님들에게 정말 한마디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제자님들은 올해 혹은 이제 추후에 입시를 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명언이 있거든요. 제가 약간 강호동이어가지고 명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명언이 프로는 상상하는 대로 되는데요. 아마추어는 걱정하는 대로 된다. 아, 이 말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되는 이제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남은 기간에 노래 실력을 지금 열심히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시창이랑 화성화 같은 이런 부가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면접까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후회 없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 어려움이 있다면 소연쌤 Come on! 처음부터 끝까지 2로 네,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